정도는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경 광주 전남 향우 여러분,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고향 발산에 애써주신 향우 여러분들을 방문을 환영하고자 본 행사는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재경 광주단의 향우의 향우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자리하셔서 마음을 함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향우의 활동 내용을 담은 환영 영상을 시작으로 재경 광주전남 향우의 고향 방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경 광주 전남 향우의 고향 방문 행사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4천명 가까운 향우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자리에 서울에서부터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잊지 못하고 새벽걸음으로 나서서 우리 전라남도에 와주신 것은 정말 이것은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기적 아닙니까? 기적?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새벽에 나서서 4천명 향우님들이 한자리에 오셨다. 우리 광주 전남 향우에 스스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고향 사랑 찾기 이 황금 들녘 그리고 고향 경치 가득한 창성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하게 돼서 우리 전라남 도민들은 뜨겁게 환영을 하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생명의 땅 묻든 전남을 찾아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광주 전남 향우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재경 광주 전남 향우의 최대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22개 시군 회장님, 그리고 상인 고문님, 우리 임원진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정성껏 준비를 많이 해주신 김한종 장성 군수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향에 오시니까 좋습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엄청 좋습니다. 겁나게 좋지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전라남도 최근 민선 7기 4년간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7조에서 지난 4년간 11조로 이렇게 대폭 늘어났고 전라남도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도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에너지 전환시대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세계적인 서각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이번에 신입생으로 왔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이제 우리 지역의 발전을 리드를 하고 우리 전라남도를 에너지 신산업의 수도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세계 최대의 풍력 해상 풍력 발전단지 48조를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차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만큼은 요즘에 자동차 배터리 등 배터리 산업이 가장
첨단 산업 아닙니까? 그 배터리 산업에 양극재 소재 산업 투자 유치만 한 것도 2조 5천억에 이르는 투자 유치가 돼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MOU를 맺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라남도가 데이터 산업의 가장 적지다. 미국 통신협회에서 그렇게 판정을 해서 2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 유치 MOU를 맺었습니다. 2조 8천억 프로젝트를 앞으로 성사를 시켜서 이 4차 산업시대에 전라남도가 앞서가는 전라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기관들도 많이 유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계호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 다 함께 노력하시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소동욱 의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뛰어서 장성에는 국립신뢰관 센터가 들어섭니다. 해남의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3,600억짜리 사업이 들어섭니다. 또 장흥에는 체육인재 개발원 연 9만 명이 방문하는 체육인재 개발원도 들어섭니다. 최근에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유치를 해서 전남으로 유치하기는 확정이 됐는데 어느 시군으로 할 거느냐 그걸 공모하고 있는데 7개의 시군이 지금 12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즐겁기도 합니다만 참 괴롭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전남에 이렇게 착착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가정 여러분께서도 우리 전라남도 발전위에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든든하게 생각하시면서 더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관광객 지금 대거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수는 지난 추석절에도 방이 없어서 손님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호텔을 짓고 펜션을 지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전남에 누가 투자한다고 했습니까? 그러지만은 진도 솔비치 지금은 전국적으로 감각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지금 목포나 신안 다른 지역에도 대기업들이 호텔을 짓겠다, 리조트를 짓겠다, 골프장을 짓겠다 이렇게 투자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남의 현실은 이제 과거 우리가 남겨진 땅에서 기회의 땅, 새롭게 발전하는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역사와 문화, 예술, 전통, 마술고장, 애향이고 위향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또 요즘의 세계적 트렌드에 맞는 해양관광, 다도의 섬과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의 발전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향우님들과 함께 우리 전라남도 발전을 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우리 전라남도 농수특산물이 잘 팔립니다. 여수의 중소기업이 오징어 스낵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코스트코에서 물건이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입니다. 공장을 증설을 하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증설할 수가 없고요. 고흥의 친환경 유자 주스는 불티나게 팔리고 우리나라 전라남도 김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전라남도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물들어올 때 우리 전라남도 열심히 함께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도민들 뜻받들어서 우리 향우님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하면은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가 됐는지 나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1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22개 시군이 또 서로 앞다퉈서 1등을 다투는 그런 고향사랑 기부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향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남사랑 도민증도 발행하고 있고 그 도민증 발행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남사랑 서포터스 100만 명을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고향도 방문하고 관광지 오면은 저희들이 할인도 해드리고 우리 남도장터에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을 구매하실 때는 할인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향우님들께서 고향사랑 기부 그리고 전남사랑 서포터스 10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고향사랑 향우사랑 가장 전국에서 앞선다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 각종 향우모님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런 열정과 고향사랑의 향우회를 모아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향우님들께서 모든 일정을 다 뒤로하고 지역에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들 정말 크게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 다 만사형통 다 잘 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전라남도지사실 언제든지 개방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 광주전 향후에 최대규 회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향후회장 최대규입니다. 김용록 지사님께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고향 그러면 죽고 못 사는 500만 우리 향우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오늘 더 많이 오고 싶다고 하는데 딱 4,000명만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향우님들 박수밖에 저거 되겠습니까? 크게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제가 분위기를 좀 띄우는 그 차원에서 전남 그렇게 얘기하면 최고 이렇게 딱 세 번만 하고 시작합시다. 전남! 최고! 전남! 최고! 전남! 최고! 예, 감사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오늘 우리를 갖다가 환영해 주신 김용록 지사님, 아까 방금 영업하신 거 보셨죠? 얼마나 잘하세요. 예, 우리가 많이 밀어드려야 됩니다. 예, 특히나 오늘 또 점심까지 주셨기 때문에 김용록 지사님께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다음 호남 향우인지 제경 강주 전남 향우인지 몰라갖고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전통이 있고 실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이계호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다음에도 꼭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곳이 지금 장성입니다. 장성. 장성에
가장 그 어르신인 김한종 군수님 감사합니다.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고향 물건 좀 많이 사가지고 안전하게 수도권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향분들 잘 모시고 또 고향 사랑에 앞장서주고 네. 있습니다. 최대규 회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라남도 의회 서동욱 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위로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경 강주연남 향후의 회원 여러분, 전라남도 의회 의장 서동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뭐 다들 바쁘실 건데 고향 사랑 한 마음으로 고향 방문 행사 참석해 주신 우리 최대규 향후 회장님 비롯해서 향후님들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우리 전남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 변방으로 여겼던 전남이 민선 7기 들어서 전남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자산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경쟁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 한평 또 영광의 장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죠. 이계호 국회의원님의 소중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향우님들 오늘 날씨보다 더 뜨겁게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곳 장성구와 인제반 또 영광 한평 담양 국회의원 이계호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수많은 향후회 중에서 최고는 우리 광주 전남 향후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대규 회장님께서 호남 향후회의 으뜸 그 중심은 바로 광주 전남 향후회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잘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특히 민주당의 지도부와 모든 분들께 향후회를 찾아가려면 똑바로 가야 된다. 그 중심은 바로 우리 광주 전남 향후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방금 좀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김영록 도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남 도정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죄송합니다. 정권도 뺏기고 선거마다 지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또 우리 호남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는 분들은 우리 향후님들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밟아도 결코 호남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호남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호남 지역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향후님들이 마침 똘똘 뭉쳐서 고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고향의 정 듬뿍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향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고향을 지키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서동욱 도의회의장님 그리고 우리 전남의 10명의 국회의원들 도의원님들 함께 똘똘 뭉쳐서 고향 발전시키겠습니다. 향우님들이 이 나의 고향은 전라도요 나의 고향 호남이요 잊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정권 가져오고 우리 호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다는 다짐 말씀을 여러분께 거듭 드리겠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많은 거 보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서동욱 저 도의회 의장이 빠뜨렸답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향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제가 만든 법입니다. 우리 전남이 전국 1등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어서 이곳 장성군의 김한종 군수님께 환영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로 등단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 여기 장성은 유네스코에 등재해 있는 피람소원 있는 선비의 고장 문부려 장성입니다. 장성의 화학과 변화, 군미 행복한 장성을 잘 열어가고 있는 군수 김한종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대기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장할 때 우리 최대기 회장님이 너무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열성으로 도와주셔서 제가 우리 장성 군수 된 것에도 최대기 회장님의 덕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앞에서 지사님, 우리 지사님은 전남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남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서동우 의장님, 제 같이 저오고 의정활동 많이 했는데 정말 훌륭한 의장님이십니다. 우리 전남 발전 이 두 분 믿으시면 우리 전남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이계호 국회의원님은 관직 생활 쭉 하시다가 국회의원 하셨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고향사랑 기부문법 이게 정말 대단한 법입니다. 이런 법들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전남의 또 국회의원들 10분을 진디주의하시고 우리 전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니다. 어쨌든 전남의 관문인 장성 지나실 때마다 고향 생각 많이 하실 거인데 우리 장성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번 10월 8일 날 항룡강 가을꽃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장성에 많이 방문해 주시고 우리 전남관광 일흥명 시대 발맞춰서 우리 장성의 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장성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항시 우리 향우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장학금 기탁식이 있겠습니다. 기탁식을 위해서 두 분 좀 오시겠습니다. 김현우 도지사님과 최대규 회장님께서는 무대 앞으로 올라와 주시죠. 예, 본 장학금 기탁식은 재경 광주 전남 향우회 최대규 회장님과 강윤성 수석 부회장님, 양광용 수석 부회장님, 이성백 시군 향우회장 협의회장님 이렇게 네 분께서 전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에 4천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자, 첫날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시죠. 텐트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도 전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 위해서 소중한 곳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또 장학금 4천만 원 기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사님과 회장님께서는 테이블 위에 있는 협약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 전라남도 방문회와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의 성공개최, 그리고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등 전라남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공동 대응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서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나오셔서 협약서를 드시고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악수 나누시고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직접 박수로 힘을 실어주시죠. 네, 든든합니다. 전남도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에 공동 대응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는 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세레머니는 사회자가 마음을 함께하는 행복한 이음 전남이라고 외치면은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세 번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외쳐주시고 세 번째 사랑해와 함께 앞에 있는 터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객석에 네.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 촬영의 포즈를 위해서 정면의 카메라를 터치 버튼 손에 가볍게 올려주시고 정면의 카메라를 잠시만 바라봐 주시죠. 자, 우리 광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밝은 미소도 함께 띄면서 정면에 취재진 카메라를 응시해 주시죠. 사진 촬영 위에 구호 외쳐볼까요? 예. 자, 연습 없이 한 번에 가겠습니다, 감독님. 예.
마음을 함께하는 행복한 이음 천남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자, 이로써 네. 전남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가 정식으로 출범되었습니다. 네.